국내로 들어오는 원양 수산물의 3분의 1을 처리하는 부산 감천항에서 최근 수산물 하역을 못해 한 달씩 바다에서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항이 막히면서 중국으로 들어가야 할 러시안산 수산물이 모두 부산으로 오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원양 선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감천항 하역 정체 실태를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선박에서 냉동 명태 하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로 옆 선석에서도 러시아산 정어리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감천항에 들어온 원양어선과 냉동 운반선 196척 가운데 75척이 러시아 선박입니다. 10척 가운데 4척 꼴입니다. 러시아 선박들이 여기에서 하역을 해야 될 그 물건이 아니고 원래 중국으로 입항해야 될 선박들인데 중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입항이 불어대자 한국에서 이 물건을 하역해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중국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원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자 중국 다레난과 칭다오항 등에서 러시아 수산물 하역을 거부한 겁니다. 문제는 러시아 선박들이 몰리면서 정작 국내 원양 선사들이 하역을 제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배들 입항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작은 회사들은 지금 뭐 고기 하역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판매를 못해서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역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무작정 지금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항에 입항해서 선석을 구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만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이 선박은 우리나라 원양 선사들이 포클랜드에서 작업한 오징어를 실어온 운반선입니다. 부산항에 지난달 24일 입항했는데 20여일이 지난 17일에서야 겨우 접안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하역 날짜를 잡지 못하고 부산 외항에 대기 중인 국내 원양 선사들의 어획물은 5만여 톤, 시가 4천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